안녕하세요. 더테크의 한조선입니다. 네, 김태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네. 자, 이렇게 멋진 누구죠? 저는 원시의 오만입니다. 오늘은요, 고객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시는 탑 질문. 탑 12?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자, 그럼 1번 질문. 원시의 씨의 가격이 네. 다른 캠보다 낮은 이유는? 대체 뭔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캐드캠 하면 뭐 2D, 2.5D 그죠? 네. 2.5D가 예를 들어 뭐 마캠이라든가 피처캠 뭐 이런 여러 그렇죠. 가지들이 네. 대부분 뭐 한 7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 네. 그 정도에서 이렇게 2D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3D로 가면 뭐 한 뭐 1,200에서 거의 2,000 가까이 미드레인지 급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원신 씨는 얼마라고요? 365만 원부터 시작하죠. 이야, 365예요? 왜? 아시죠? 하루에 네. 만 원. 어? 아, 하루에 만 원. 좌담배 우커피. 이거 아시죠? 좌담배 우커피. 이거 끊으시면 만 원 되죠. 네. 이야. 그러니까 원신 씨의 이렇게 가격이 낮은 이유는 그렇죠. 제가 이제 본사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일단 그 개발자 그렇죠. 개발자들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대요. 탁월합니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모든 걸 다 만든대. 외부에서 사다가 이렇게 막 조립 파트씩 끼워넣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원 CNC 자체 개발 다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은 네. 원신시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네.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원신시는 연간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이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캠에서는, 네. 1년에 한 뭐 200 얼마에서 300만원 사이 그 정도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유지 보수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뭐 본사 정책이 그래요. 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비용 이런 것들을 매년 받잖아요. 매년. 모든 소프트웨어 다 똑같아요. 개발자로 쓰면 인력이 발생되고 그만큼 시간과 모든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 특정 네. 폴더에 그 버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새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라고 하죠. 아, 3년. 그죠.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 네. 등급이 올라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데 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는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업데이트. 네. 네. 이걸 그냥 다 줘. 그냥 무상입니다. 어떤 뭐 버그가 있다든가 그건 개선 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냥 고객님들한테 네.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돈 드는 게 있나요? 제로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답이 네. 됐나요? 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원 CNC네요. 제품을 구입한 후 기술 지원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초 교육을 하러 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더테크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동시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맞아요.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기계 교육을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 테스트까지 직접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네. 그 다른 메이커들은 보니까 방문 교육이 아니라 고객이 와서 그렇죠. 학원처럼 가거나 그렇지, 또는 원격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격으로 사실 그건 효과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키 저희가 너무 네. 많은 걸 알고 있고 네. 또 그걸 또 전수를 네. 해드려야 고객님들이 만족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원격으로도 가능한데 그렇죠. 기계를 몰라 장비를 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실제 포스터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네. 맞춰서 이렇게 가공을 시켜봐줘야 맞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트까지 네. 정확하게 될 때까지 다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또 하나 90일 동안 그냥 있는 거니까 90일 정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90일 동안 뭘 해드리냐면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럴 때 저희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격 지원도 해드릴 거고 정 안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찾아갑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90일이라는 기간이 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구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90일 안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업그레이드. 그때 무상으로 가능해요. 아, 90일 안에. 90일 안에 업그레이드 등급이 네. 바뀌어도 그래서 본사에서 책정하는 그 기간이 네. 90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 CNC는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아, 올해 대략 내가 알기로 3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술을 확대를 했고요. 이거는 아시아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유럽 타겟이나 아니면 뭐 웨스트, 그렇죠. 아메리카 타겟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사용자 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굉장히 그렇죠. 심플하게 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작 그렇게 의도가. 작업자가 좀 오랜 노하우를 좀 녹여서 넣은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본사가 처음에 이런 캐드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 네.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른 고객들한테도 한번 공급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원신이에요. 5번 질문. 5. CNC 장비와 통신하기 위한 DNC 운전 및 편집 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DNC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미리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딱 가서, 아, 요런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또 사진을 보고, 요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장비에 따라서 어떤 건 USB, 다음에 CF 메모리, RC32, 그렇죠. 뭐, 램포트를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있죠. 자, 근데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킹 같은 경우는, 네. 그, DNC 프로그램이나 또는 에디터를, 그, 싱컴이라는 거. 싱코. 싱코? 네, 네 싱코. 그걸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는 네. 거니까, 그것도 좀. 근데 원CNC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에디터라든가 DNC가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다 묶여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네. 3D 모델의 블로우기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2D. 그래서 2D에서 3D 모델을 불러오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원CNC는 그냥 불러올 수 있어요. 네. 2D든 뭐 3D든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2D를 구매하셔도 3D는 불러가십니다. 그렇죠? 저희 참고로 3D 버전 820만원부터 있어요. 근데 820만원 버전도 네. 3D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초보인데요. 네. 포스트 프로세서는 저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 포스트 프로세서 나왔네요. 포스트 그쵸. 프로세서. 네. 당연하죠. 자, 이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게 원CNC가 갖고 있는 가장 또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장점 쉽고 네. 간단해요. 자, 이거 누구나 다 편집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우리 그 여사님도? 여사님이라니요. 아유, 아닌가요? 원CNC 워먼. 아, 알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원CNC 워먼입니다. 네. 자, 단 10분만 배우면 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있어. G코드 몰라도 네. 그냥 안에 그냥 마크로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변경하면 돼요. 8번. 원CNC 데모 평가판이 있나요? 데모 평가판 없습니다. 네. 대신에 네. 이 데모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필요했어요. 그렇죠.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5년, 10년 전에는 왜냐하면 네.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그 캐드캠 같은 게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뭐 3개월, 6개월, 어떤 1년도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어렵죠. 한번 줘보고 한번 써봐.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 해봐. 그리고 적응되면 구매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캐드캠이 어때요? 하루면 교육이 끝나요. 요즘엔 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캐드캠은 굳이 그 뭐야 데모라는 걸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돼? 그렇죠. 유튜브에서 네. 기존에 여러 가지 제품 네.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PC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정보 채널 목록 중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돋보기가 하나 있어요. 돋보기 조그만. 그 위에 상단에서 검색하면 안 되고요. 조그만 돋보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그렇죠. 저희 더테크에서 준비된 예. 영상 460개 정도 그 예. 안에서도 검색이 되게끔 저희 키워드를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뭐 못다기면 못다기 뭐 무슨 뭐 외곽선 윤곽선 윤곽선 그게 그렇죠. 분류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네, 뭐 2D든 3D든 다 있으니까 한번 네. 거기서 보시고 아 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아 그 원CNC 기능들이나 이런 게 있네. 괜찮네. 그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럼 바로 쓰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데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바로 그냥 확인하시고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9번. 네. 옷된 캐드 또는 다른 캐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나요? 옷된 캐드? 아, 네. 자동 책상 말하는 거구나. 자동 책상사라고 하죠. DWG든, 뭐 DXF든, 뭐 IGS든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죠.
오땡 캐드가 필요 없겠죠. 그거 학원에서 배우지 않으셔도 네. 그냥 저희한테 기초교육 그렇죠. 받으시고 네. 바로 그냥 불러와서 수정하시고 가공까지 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오토캐드나 이런 프로그램보다 원신시가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요. 훨씬 더 쉽죠. 네. 단순하게 그냥 반나절도 안 걸려. 한 두세 시간만 배우면 도면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초보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저 도면도 못 그려요.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네.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대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쓰다가 한 대를 더 사면 어떻게 되죠? 네, 10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10 라이센스라고. 그 네트워크 라이센스라는 거 하는 건데. 네. 그죠? 자, 두 대의 비용을 내면은 그 버전, 그 현재 그 버전에서 열 대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렇죠.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네. 유일하게 원신시밖에 없어요. 없죠. 네. 네. 다른 메이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PC 한 대 하나씩 정품 하나씩? 라이센스를 다 사야 돼. 해야 돼요. 다 사야 돼. 원신시는 두 대만 사시면 맞습니다. 돼요. 네. 두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이제 로컬 안에서 랜 포트가 닿는 그 에어리어 안에서 네.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그걸 거. 그걸 이제 그 단일 네트워크망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부산도 쓸 수 있고 뭐 광주도 쓸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남았네요. 아. 네. 네. 11번 원신시 라이센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다른 캐드캠 회사를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저기 뭐야 퓨전 360 같은 경우, 네. 그죠? 이런 거는 매월 그 할부금처럼 내야 되죠. 구독 형식으로 네. 퓨전 360은 퓨전 그죠? 구독 형식이죠. 근데 이게 퓨전 360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캠도 그렇고 다른 캐드캠 회사들도 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어허. 예. 네. 대신에 그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그렇죠. 많이 있더라. 다른 이제 캐드캠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꼭 돼야 돼요. 인터넷이 돼야만 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걸 확인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항상 꼭 클라우드 세이브를 먼저 해야 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땐 내 거 같지만 내 거가 아니야. 내 거 아닌. 내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렇죠. 항상 불안해. 예. 네. 그죠? 보안에 관련 좀 취약하다라는 거를 난 좀 알려주고 싶고. 예. 네. 뭐 어쨌든 내가 막 쓰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어저께 KT 다운됐죠. 네. 그럼 같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같이 미친 거지 뭐. 그렇죠. 분명히 미래에 그렇죠.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분명히 저는 그렇죠.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네. 그런데 원신 씨는 네. 그렇게 안 하고요. 네. 동글을 내 컴퓨터에 딱 꽂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인터넷 안 돼도. 네, 프로그램은 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다 깔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동글 꽂으면 만 꼽으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인터넷 안 되죠. 네. 그 하드웨어 동글키를 제공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우, 네. 이게 훨씬 더 깔끔하죠. 네. 그렇죠. 대신 이제 동글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인터넷이 네.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동글키를 누가 네. 갖고 왔어? 그럼 아,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이야. 이 질문은 네. 제가 지금 읽어봐도요. 네.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뭔데, 뭔데? 아,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럼 할 거면서. 할 거면서. 저희는 원신시 밀리 2.5D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나중에 3D 캐드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반떼를 샀는데 타동차 주고 타동차 주고 갑자기 최근 나오는 GV80으로 바꾸고 싶다. 네, 제너시스로 바꾸고 싶다. 됩니까? 원신시 가능해요. 2D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 3D를 바꾸고 싶어. 업체에서 막 3D가 막 와. 그죠. 그거 좀 해달라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요 금액에서 차액만 내고. 네? 그죠? 그렇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액을 저희는 네. 인정을 해드리니까 나머지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나타 타다가. 그죠? 그냥 바로 테슬라 그냥 바꿔서 타는 거죠. 나 이거 다른 차 할래. 자, 오늘 12가지 질문을 좀 간략하게 네. 해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좀 자잘한 게 많았지만. 많죠. 우리가 네. 이제 좀 추려가지고. 네. 가장 좀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들. 예. 예.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예.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걸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 구독 버튼 예. 눌러주시고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원신시 응원이었습니다.